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두 번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말만 기자회견이지 국정화에 대한 어떤 근거나 논리도 볼 수 없었던 국정교과서 기자회견, 영상으로 보시죠.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개발할 것입니다. 지필진 구성 및 편찬 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11월 4일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도대체 뭐고 그게 올바른지를 여부를 누가 판단하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누가 또 검증하느냐 하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이제부터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의 현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런 내용 아까 보신 부분들 국무총리가 설명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을 드리면 아마 국민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그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3개 정도의 질문에 응답하신 후 이사가시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5분으로 한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찬 기준과 관련 편찬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 그건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이번에 좀 해주지 말아주세요. 아니 우선은 저하고 하시고. 그건 이 다음에 나중에 다 공개가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공개가 됩니다. 만들고 나서 공개할 수 있는 없죠. 책이 나온 다음에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일단 고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20일까지는 그러면 대표 집필진 공개를 하시겠다는 건지 대표 집필진 공개 부분은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이 상황에 따라서 상황을 봐서 그럼 집필이 시작된 이후에도 공개는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황에 따라서 예, 같은 말 그렇게 네, 중간중간 단원별로 오픈을 하신다 이런 얘기를 어저께 황 장관님이 하셨어요. 그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진과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계속 갖습니다. 집필부터 발행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교과서 검수는 저희 기관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집필 기준이랑 집필 유의사항 컴맨드 님 어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한장학께서 그러셨는데 아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다고 하는 거 뭔지 눈물이야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그만해요 이제 좀 뭐 하세요 그만하시잖아요 지금 그만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않으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근현대사 대표자 집필자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의 다 정해졌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근현대사도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서 거의 다 정해진 건 맞고 거의 다 정해진 건 맞고 근현대사 부분이 정해졌는지는